오늘은 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친구가요. 그린 이구아나라는 친구고요. 그린 이구아나 옆집에 사는 친구들은요. 집안에서 고운이 잠을 자고 있는 몽키테일 스킹크예요. 자, 몽키테일 스킹크와 오늘 그린 이구아나가 목욕을 하는 날이랍니다. 그래서 그 목욕하는 영상을 제가 찍고자 하는데요. 옆쪽으로 이렇게 온욕할 수 있는 물을 미리 준비해놨고요. 이 물 온도는 38도에 지금 맞춰져 있어요. 이 물에다가 한 곳은 이구아나가 목욕할 거고요. 한 곳은 몽키테일 스킹크가 지금 목욕을 할 거예요. 우와, 목욕하는 물을 받아놨더니 저기 멀리서 지금 우리 대박이 친구가 부러운가 봐요. 엉덩이를 살포시 들고 납작 엎드려 있죠. 자, 먼저 이 친구들을 지금 목욕을 시키려면 꺼내야 되는데 발톱이 워낙 날카롭기 때문에 보이시죠? 이거 봐봐요. 발톱이 엄청 날카롭기 때문에 제가 장갑을 끼고 아이들을 꺼내서 온욕하는 모습을 한번 영상에 한번 담아보려고 해요. 잠깐만요. 자, 문을 열고요. 일단 장갑을 제가 잘 끼고요. 장갑을 껴도요. 워낙 힘이 좋고요. 길이감도 있기 때문에 제가 장갑을 팔꿈치까지 껴도요. 제가 저를 공격할 수도 있답니다. 자, 공격이 아니라 자기도 실수로 저를 핥힐 수 있겠죠. 자, 일단 목덜미하고 꼬리 쪽 이쪽을 잘 잡아야지 발부둥 치거나 할 때 제가 긁히지 않겠죠? 자, 오, 그린 이구아나. 자, 역광이어서 지금 화면이 잘 안 잡히는데요. 일단 제가 온욕을 하면서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그린이 친구가 지금 이렇게 물속에 온욕통이 너무 작죠? 사실 그린 이구아나가 지금 1m 넘다 보니까 웬만한 통으로는요, 온욕시키기가 힘들고요. 1m 넘는 통을 준비한다면 제가 옮기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힘들기 때문에 비록 작지만 이렇게 꼬리를 한번 휙 감아서 온욕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지금 저희 이구아나가 목욕탕에 들어갔고요. 따뜻하니 좋은가 봐요. 꼼짝 안 하고 있죠? 이렇게 물도 살짝살짝 얹어줘서 되게 온순해요. 그런데 이제 잘못하면 핥힐 수 있는 것 때문에 제가 좀 조심을 하고 있고요. 물속에서 얌전히 포즈를 취하고 있는 저희 이구아나 그린이 친구랍니다. 자기도 오랜만에 하는 목욕이 아주 마음에 드나 봐요. 이렇게 해서 저희는 온욕을 이렇게 따뜻한 물에 한 10분 정도 저희가 이렇게 반식욕 정도를 시키고 있고요. 아, 그린아 나가면 안 돼. 그린아 나가지 마. 우와, 그린이가 나갔어요. 잠시만요. 그린아 뚜껑을 좀 닫을게요. 그린이가 탈출을 하면 저기 악어가 있어서 혹시나 악어랑 만나면 안 되니까 뚜껑을 좀 닫았고요. 몽키테일 스킹크를요, 온욕을 시키려고 하니까 둘 다 뚜껑을 열어놨더니 너무 움직여서 제가 한 화면에 닫기가 두 마리를 동시에 컨트롤하면서 찍기가 어려워서 일단 밑에 몽키테일을 넣어놨고요. 뚜껑을 잠시 닫아놨어요. 자, 이구아나 여기. 이구아나 먼저 다 하고요. 그 다음에 몽키테일을 할게요. 힘드네요. 자, 따뜻해서 발색도 이렇게 예쁘게 올라오고 있죠. 우리 그린이 지금 아주 편한가 봐요. 자, 여기 벼슬에 보면 탈피 못한 부분들이 있는데 미안해. 그린아 미안해. 가만히 있어봐. 만지니까 되게 싫어하죠. 그래도 나가면 안 되니까 잘 보면서 온욕을 시킬게요. 자, 오늘은 우리 그린이가 온욕을 하는데 턱 밑에 보면 벼슬이 있는데, 벼슬이라고 해야 되나요? 턱 밑에 축 늘어진 살이 너무 예쁜데 지금 위에서 찍다 보니까 그 살이 안 보여요.
수영을 할 때는 몸이 아주 유연하죠? 그린 이구아나가 의외로 수영을 아주 잘해요. 물속에 잠수도 잘하고요. 자, 이렇게 이제 한 10분 정도 시간이 이제 지나서 우리 그린이를 한번 까야파라. 그린이가 탈출했어요. 멀리 가기 전에 얼른 이제 집에 넣어줘야 되겠죠? 별로 도망을 가네요. 그런데 제가 잡으니까 발톱이 너무 길어서 아파서 일단 우와, 힘이 아주 좋죠? 도망가려고. 자, 이렇게 턱 밑에 이 축 늘어진 살 보이시죠? 자, 우리 그린이 발색도, 배의 발색도 아주 잘 나오고 있고요. 발톱 보세요. 자, 제가 조금 전에 실수로 발톱이 살짝 긁혔는데 나중에 긁힌 자국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살짝 스치기만 해도 이 발톱이 아주 위협적인 무기가 될 거예요. 자, 온역을 마친 저희 그린이였고요. 자, 조금 전에 제가 그린이한테 살짝 스쳤는데 보이시죠? 이렇게 살짝만 스쳐도요, 이렇게 상처가 난답니다. 어우, 아프네요. 항상 그래서 그린 이구아나나 이렇게 발톱이 긴 친구를 만날 때는, 만질 때는 항상 장갑을 껴야 돼요. 어우, 좀 아팠어요. 자, 이렇게. 자, 온욕을 마친 저희 그린이는 집에서 이렇게 또 일광욕을 하고 있답니다. 자, 지금까지 그린이 온욕하는 모습이었고요. 자, 이번에는 몽키테일 친구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 얌전히 있냐? 아니죠. 가만히 있지 않아서 제가 이렇게 뚜껑을 살짝 닫아놨어요. 자, 뚜껑을 열어서 이제 잠깐 한번 볼게요. 두 마리가 동시에 온욕을 하다 보니까 너무 정신이 없어요. 자, 몽키테일 저희 암수 한 쌍이고요. 여전히 발색도 예쁘고요. 생긴 외모도 귀엽고요. 자, 이 친구들도 지금 탈피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탈피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오늘 온욕을 살짝을 해줬고요. 그래서 온욕을 하면서 제가 탈피를 시키냐? 그건 아니고요. 탈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온욕만 해줘도요. 그 탈피 껍질이 스스로 잘 벗겨지기 때문에 탈피를 할 때는 이렇게 한 번씩 온욕을 해주시는 게 참 좋대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몽키테일도 지금 여기에 화면이 제가 좀 잘라서 그런데 지금 한 10분 정도 지났어요. 그래서 이 몽키테일도 이제 집에 넣어줄 건데요. 둘 중에 한 마리만 손대도요. 둘 다 아주아주 활발히 움직일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한번 꺼내볼게요.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얘네들을 온욕시키고 하니까 오늘은 닦지 못하고 그냥 넣었어요. 원래는 온욕을 하고 나면 물기를 아주 깨끗하게 닦아줘야지 아이들이 체온 유지도 좋고요. 온도가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온욕을 하면 꼭 몸을 깨끗하게 닦아줘야 된답니다. 자, 저희 몽키테일 아주 멋지죠? 그리고 오늘은 목욕을 해서 얼굴도 반짝반짝 광이 날 거예요. 자, 이렇게 오늘 몽키테일 온욕까지 해보았습니다. 잠시도 가만히 안 있기 때문에 영상은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오늘 몽키테일과 그린 이구아나 목욕 영상을 잘 보셨나요? 영상을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